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일단은 네. 하트가 3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3명이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 도영이! 레드도 형! 도영이가 그러면 먼저 자. 자. 뭐지? 아 이거 어려운데요? 아 요거를 이제 해당 멤버에게 예? 잡았다 요놈 하면서 잡았다 요놈 하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영 씨에게 나는 이 사랑을 좀 받고 싶다 하는 멤버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저와 함께 많이 했던 아니 오래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 이게 뭔데 떨려? 지금 재혁 씨랑 정우 씨 쪽으로 와서 재혁 씨 쪽으로 왔어요.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잡았다 요놈. 아. 야. 성석 씨. 근데 이게 리더 현성혁 씨를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잡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영 씨가 네, 이유를 살짝 이거 조금 말하면 바로 알긴 할 텐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되게 힘이 됐던 야 여기까지 말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말하면 안 되는데 의지하는 멤버 약간 정신적 지주. 정신적 지주. 모두의 엄마긴 하지만 도영이의 약간 정말 왜? 약간 둘이 약간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무자지간 바이브가 약간 그러니까 있고. 약간 현석이 형은 이제 모두의 것이고 나도 뭔가 갖고 싶은 존재인데 예. 도영이만 너무 이렇게 현석이 형이 살짝 챙겨주는 그게 살짝 있거든요. 야 약간 어미새가 아기새 모이 주듯이 이 세상에 순위가 존재하지만 저는 트레저 멤버들한테 순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야. 이 말에 억울한 사람 야 아니지 지훈이 제가 형 다음으로 연장자인데 저랑 준규랑 요시가 순위가 없다 생각하지만 예. 항상 동생들부터 챙겨줘요. 저도 어떻게 보면 동생인데 너무 어린 애기들부터 챙겨주니까 전 항상 꼴찌예요. 받는 게. 아이고. 야, 우리 또 외국에서 온 멤버들 중에서도 아 현석이 형이 정말 도영이만 챙기는 것 같다.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던 친구. 저 살짝. 아 요시가. 요시. 야, 진짜 이건 아니지. 사진 찍을 때나, 그러니까 다 모일 때 도영이 이리 와. 오. 너무 서운하시고 아 있네! 말 너무 잘했다 아 있네! 백이 있는 거야 그래 한석 백 멤버들 다 사랑합니다 멤버들 다 사랑하는데 이제 도영이는 이제 막 또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자 그러면 사랑합니다